비엠 타는 공돌이 적어놨어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 몇 달째 아니야 이거 지금? 두 달 됐나?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준석입니다. 그랜저 TG는 언더코팅을 해줬어요. 이게 밑에가 녹 부위가 좀 많아가지고 언더코팅을 일단 입혀놨고요. 두툼하게 좀 입혔어요. 이렇게 입혀놔야 추후에 이 부식이 더 진행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고, 이게 또 기름 탱커도 금속 부분이라 기름 탱커까지 언더코팅을 전부 다 완료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차량의 전체 도색을 했고, 이 차량은 라이트는 저희가 떼가지고 그 BM 타는 공돌이한테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장만 다 마무리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가 공돌이한테 도착을 했거든요. 택배가 지금 이렇게 와 있고요. 이거를 꼼꼼하게 해왔어. 포장을 꼼꼼하게 해온 게 아니라 쓰레기를 여기다 다 담아서 보낸 것 같아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걸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 너무 너무한데. 포장 너무 잘해왔는데. 짜자잔. 자, 지금 이렇게 복원이 됐으면 들어왔고요. 자, 여기 이거 이런 낙서를 해놨네. 이거 BM 타는 공돌이 적어놨어요. 이 부분은 사실 운행하면서 볼 수는 없고, 차량이 장착이 되면 이런 각도로 보기 때문에 차를 뜨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기 목걸이를 새겨놨네. 제가 연락을 듣기로는 이 차량이 지금 옵션이 별로 없어가지고 할로겐 램프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LED 전구로 교환을 해서 장착을 해놨어요. LED 전구가 합법적인 LED 전구이기 때문에 이제 구조 변경 승인을 하고 합법 LED로 바꾸는 거예요. 새 차의 느낌이 나는구나. 진짜 새 거 같다. 이렇게 하니까 같이 동봉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인증서거든요. 그 튜닝 인증 부품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 인증 스티커를 그 등록증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신고하고 얘를 붙여주면 인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제가 장착을 하고 따로 등록증에다가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을게요. 이건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라이트가 한쪽 조립을 할게요. 솔직히 마음 같으면 이렇게 수리하고 계기판까지 고장 났다고 신고해서 새 걸로 딱 바꾸고 0km로 딱 해서 출고하고 싶은데, 이건 좀 오버하지 말고. 아니, 자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네. 이거 긴 번호판 느끼고 싶다. 누구세요? 놀러 온 사람. 오늘 쉬는 날이야. 토요일인데 세훈이 오늘 쉰다고 가게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원래 왕따기 때문에 얘 두고 가버렸어요. 나는 이거 작업하려고 토요일 날 혼자서 하려고 왔는데 얘가 있었던 거야. 집에 갈 거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에. 자, 일단 라이트 고정하기 전에 한번 켜볼까요?
주상각은 한번 공장 들어가서 제가 조정을 좀 할게요. 이게 왜냐면 라이트를 타로창만 해도 주상각이 약간 틀어지기 때문에 자동 주상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허가된 공장에서 내가 조정을 좀 하고. 아 좋다 이거. 진짜 새 차 같은 느낌 나네. 받아볼까? 와우 진짜 새 차 같지? 네. 전체 칠한 거야? 유튜브 보고 있죠? 봤죠 당연히. 좋아요 누르고 있죠? 아, 좋아요는 안 눌렀어. 왜? 봤어. 봤어요. 진짠데. 두 개만 칠하면 끝나는데? 다음 스케줄을 썬팅을 하고 싶어요. 썬팅. 썬팅이 되게 오래돼서 많이 발에 있는 상태라 썬팅 다 벗기고 열차단 필름으로 다시 다 하고 싶어요. 원래 거를 벗기면서 잘못하면 열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열선이 떨어져서 작동이 안 된다면 진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수하고 해야겠죠. 썬팅은 또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가서 썬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렁크도 오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 이게 내리면 꽝 하고 닫혔었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아 이것도 좀 해줄까? 저것도 좀 해줄까? 뭐 그런 욕심이 계속 생겨요. 계속 끝이 없이. 진짜 이러다가 술이 다 끝나고 차 보낼 때 울 것 같아. 정들어서 보낼 때 진짜 슬플 것 같은데? 아쉬운 거지. 아쉽지. 내가 타던 차도 이렇게 한꺼번에 수리해 못하고 맨날 그때그때 망가진 부분만 조금씩 했었는데 이 차처럼 이렇게 진짜 작업 시간을 쪼개가면서 작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 차도. 손님 차나 이제 돈 받으니까 작업을 해드리는 거지. 여기가 영업장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네. 좀 나도 이런 차한테 사서 내가 탈 차 한번 이렇게 복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완료를 하고. 예전에 내가 쏘나타 2를 한 8년 정도 탔던 차가 있었는데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잘 타고 있던 차인데 이제 엔진이 고장이 났었고 나는 정비를 이제 그만뒀었던 상황이었고 고칠 수 있는 돈도 없어가지고 차를 폐차시키면 다시 울었어요. 진짜 끝이 보이네. 몇 달째 아니야 이거 지금. 두 달 됐나? 보내기 전에 이거 가게에다가 전시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만 전시해놓을까 이거. 네 이거 타이어 아까워가지고 새거 껴놓고 타이어 다를까봐 지금 매장 이동할 때도 탁성도 잘 이용 안 하고 견인차로 지금 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시운전 그때 한두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아예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기름도 이제 나가기 전에 만땅으로 딱 꽉꽉 밟아서 채워드리고. 오늘이 11월 초니까 이게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12월 달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상이 갭이 한 달 정도까지도 갈 것 같아요. 아마 작업은 올해 안에는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영상의 끝은 아마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 1월쯤? 편집이 끝나고 이렇게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내년에 새해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 오늘은 이제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썬팅집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